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.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강력한 사운드와 리프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밴드 툴의 기타리스트 애덤 존스. 깁슨과 에피폰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레스포를 제작하였습니다.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에서 시작되는 아담 존스 시그네처 레스포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. 오늘 만나고 있던 이렇게 되고요. 은총 씨는 앞면을 보여주시고 저는 이렇게 뒷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아담 존스 레스포 커스텀 아트 컬렉션.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레제타 더 버서커. 이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아담 존스 1979 레스폴 커스텀 모델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컬러를 아담 존스가 레스폴 커스텀을 깁슨 제품을 사용해서 무대에서 항상 연주를 하고요. 이 아트 컬렉션 시리즈는 저희가 여러 차례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이 그 정확하게 모델명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무슨 비 막 꿀벌들 막 머리카락이 꿀벌. 예. 그 모델 이후에 또 들어온 모델인데 이 버서커 광전사.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. 광전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압도적인 비주얼을 갖춘. 물론 이제 연주할 때 뒷면은 잘 안 보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기타 치는. 그렇죠. 그때는 잘 보일 수 있다. 보일 수 있겠다. 그 정도다. 들어보고. 네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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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하네요. 아, 시원시원합니다. 버서커. 버서커. 뒤집어서는 못 치시겠죠? 그죠? 볼게요.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뒤로 사실 그 엎어서 칠 수 있는데 네.
이 세기탄데 괜히 이러다가 이제 사고 나면 안 되니까. 그렇습니다. 이 사대 사대천왕 메탈 사대천왕 그 엔스렉스, 메탈리카, 메가데스, 슬레이어 이 그런 메탈 페스티벌이 열리면 포스터가 만약에 나오면 이 네 명이 헤드라이너로 로고가 가장 크게 적혀 있고요. 그 바로 밑이 툴 딱 찍힙니다 원래. 근데 인지도가 그런 거지. 이 툴의 매니아들은 음악적으로만 평가하면 메탈리카나 슬레이어가 굉장히 정통성을 갖춘 라인을 걸어가는 뮤지션들이라면 클래식이라고 봐야죠. 툴 같은 경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존의 메탈 밴드들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이 굉장히 뭔가 이 연주 자체가 아니라 음악 자체가 프로그레시브한 느낌도 있는 밴드거든요. 그거 2022년이었는지 23년이었던 것 같아요. 새 앨범이 다시 나왔어요. 나와서 이 툴팬 저 같은 경우도 막 툴을 많이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새로 나왔다 그래서 신보를 들어봤는데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줄어들지 않았고요. 그 음악 자체도 완성도도 이렇게 오래된 밴드인데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멋진 앨범을 완성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 깁슨이라는 브랜드, 에피폰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아담 존스가 이 레스포를 즐겨 사용한다는 걸 알고 시그니처 모델을 이렇게 제작한 게 아닌가 그에게 헌정하는 느낌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갖춘 모델이고요. 기존의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과도 굉장히 결을 달리합니다. 맞아요. 굉장히 어떻게 보고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이 깁슨의 육중한 사운드와 더 닮아있고 두 모델 다 그죠.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후끈한 사운드가 연출되는 멋진 레스폴 커스텀 사운드였습니다. 이게 깁슨에 어쨌든 관련된 시그니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아티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그죠? 뮤지션인지를 이제 증명해주는 겁니다. 팬더랑 좀 다릅니다. 팬더는 이제 그죠? 유망주한테도 주기도 하고 신성들한테 막 뿌리죠. 요놈 봐라 이거 재밌네 해도 줘요. 근데 깁슨은 절대 안 줍니다. 그쵸? 깁슨은 일단은 깁슨은 아티스트를 계약을 하려면 앨범 판매량부터 맞아요. 확인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앵간한 신예들은 좀 아티스트로 계약 맺기가 힘들죠. 혹시 그 앨범 그게 커트라인이 몇이었죠? 그거는 모르겠어요.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관객 동원력과 맞아요. 네, 앨범 판매량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왜 제가 알게 됐냐면 이 깁슨을 수입하는 삼위학기에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깁슨 본사에서 한국인인데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분이 오셔서 이 제가 이제 모 아티스트를 깁슨 아티스트로 조금 이렇게 연결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보내달라고 했던 자료에 이 앨범 판매량과 디스코그래피 숫자 그리고 공연을 하면 몇 명을 동원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라 라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깁슨 아티스트들은 아까 은초 씨가 얘기한 대로 연주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아닙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깁슨한테 조금 아쉽다. 왜냐하면은 그런 레벨이 되려면 네? 그러면은 정말 뭐 초신성 밴드인데 그쵸. 깁슨 매니아를 여야 되는 확률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결국에는 오랫동안 활동해서 이미 좀 나이가 들어버린 아티스트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깁슨 TV라던가 깁슨 재팬 TV도 생겼어요. 그죠? 거기 가보면은 그 깁슨의 그런 자기 모델을 들고 나올 수 있을 법한 뮤지션들이 다 사실 이제 젊어봐야 40대예요. 정말 젊은 게 40대예요. 뭐 그러니까 20대는 없어요. 20대는 없고 오히려 뭐 베이스 이쪽은 깁슨이 좀 약하다 보니까 뭐 젊은 친구들 찾아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깁슨이 그냥 안 줍니다. 이게 되게 보수적인 정책인 거죠. 보수적인 정책. 조금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깁슨이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다. 어떤 고집스러운 뭐 모습도 보여주는 거고 이 기타들도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아티스트와 이 깁슨의 그 약간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가야지만 근데 우리가 기타를 만들어준다. 그 반대로 말하면 그 어느 정도 레벨에 가 있는 뮤지션의 기타인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툴즈를 좋아하는 팬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버스커 같은 경우는 맞아요. 그냥
제가 그 몇 개 리뷰를 했지만 그 그 그림 중에 아까도 네. 말씀드렸지만 네.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네. 너무 멋있고 실제로 보면. 그리고 요거는 또 헤드가 그죠? 이제 네, 오픈북 헤드죠. 네, 깁슨 이 헤드랑 똑같죠. 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도 네. 조금 더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굉장히 개성 강하고 멋진 그리고 뜨겁고 시원한 모든 매력을 갖추고 있는 레스폴 커스텀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모시합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